내 체형에는 어떤 코트가 잘 어울릴까?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도 가져다 줍니다. 그리고 키가 작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꿀팁점이요. 안녕하세요. 모델 겸 스타일리스트 김진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계절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. 오늘 지그재그와 함께 쌀쌀한 계절에 잘 어울리는 핸드메이드 코트 12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내 체형에는 어떤 코트가 잘 어울릴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제가 이 12종의 코트들을 체형별로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꿀팁도 전달해드릴 테니 꼭 참고해보시고 실패 없는 코트 쇼핑하시길 바랄게요. 하체보다는 상체가 조금 더 통통해 평소에 코트를 입으셨을 때 부해 보이시는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에 해당하는데요.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어깨 핏과 전반적인 실루엣이 가장 중요합니다. 어깨 라인이 퍼프나 라운드 숄더의 경우에 굉장히 풍선처럼 부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깨가 직각 핏이거나 아니면 최대한 몸에 피트되는 그런 코트들을 착용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또 시선이 상체로 가는 걸 최대한 피해줘야 되기 때문에 밝은 컬러의 코트나 화려한 패턴의 코트는 웬만하면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특히 어깨에 견장 장식이 있는 코트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럼 이 조건에 해당되는 상체 고민형 코트들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트들이 모두 하프 기장이에요. 상체 고민형의 경우 굉장히 맥시한 롱 코트를 입으실 경우에 1차 핏으로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훨씬 더 부해 보이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하프 기장의 코트들을 추천드리고 싶고요.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벨티드가 가미된 디자인을 선택해주시면 조금은 더 슬림한 허리 라인까지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와이드 팬츠보단 1차 핏, 부츠컷, 스키니 등 슬림한 라인의 팬츠 혹은 짧은 기장의 미니 스커트를 매칭해 주셔도 멋지게 코디하실 수 있으세요. 방금 유형과는 반대로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더 통통하셔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. 오늘 보여드릴 코트 중에서는 이 제품이 하체 고민형에 추천드릴 코트들입니다. 하체가 고민이신 분들께는 아무래도 다리 라인이 드러나는 숏기장의 코트들보다는 맥시한 롱기장의 코트들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겠죠? 특히 허리는 잡아주되 허리 아래 라인으로부터는 살짝 퍼지는 A라인 코트를 선택해주시면 조금 더 엣지 있는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코트 자체에 라인이 들어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코트가 스탠다드한 일자 핏일 경우 이렇게 벨트를 활용해서 허리 라인을 잡아주면 하체 쪽은 가려주면서 허리 라인으로 시선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골격이 있는 유형을 위한 코트들을 보여드릴게요. 어깨 핏과 전반적인 실루엣이 슬림하게 떨어지는 맥시한 롱 코트를 추천드려요. 어깨 라인 역시 완전 드롭되는 라글란 형태의 코트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더블 버튼 코트는 전반적으로 포인트가 많아져서 몸을 훨씬 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싱글 버튼 코트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 마음에 드시는 코트가 더블 버튼 코트일 경우에 최대한 어두운 컬러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. 골격 유형은 소재 또한 중요한데요. 두꺼운 소재가 몸을 더 부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코트를 선택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유형의 분들은 본인의 어깨보다 조금은 더 어깨 라인이 넓은 코트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렇다고 과하게 크거나 어깨 각이 잡혀 있고 맥시한 기장의 코트들을 선택하실 경우 아빠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적당히 벙벙한 오버핏 코트와 작은 키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숏코트를 선택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 혹은 화려한 패턴을 이용하시면 시선을 상체로 꽂히게 할 수 있습니다. 어깨 라인 혹은 소매 라인에 퍼프나 벌룬감이 들어가면 조금 더 사랑스럽고 귀여운 연출 또한 하실 수 있으니 추천드릴게요.
제가 세 가지의 숏코트와 오버핏 코트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. 이 오버핏 코트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세일러 카라로 라펠이 굉장히 넓게 나온 코트예요. 이런 코트를 입어주실 때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. 라펠이 넓으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까지도 가져다 줍니다. 누구나 얼굴이 작으면 비율이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코트는 체형은 물론 비율까지도 보완해줄 수 있는 코트입니다. 그리고 키가 작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꿀팁 조합이 하나 더 있는데요. 바로 숏코트, 미니스커트, 롱부츠의 조합이에요. 아무래도 작은 키에는 롱코트보다는 숏한 기장의 코트를 추천드리고 짧은 기장의 하의와 롱부츠를 매치하면 작은 키를 더욱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코디가 가능하답니다. 마지막으로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을 위한 코트들을 추천드릴게요. 누구나 정말 부러워하는 마르고 키가 큰 체형이에요. 이런 체형의 분들은 사실 어떤 코트를 입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잘 어울리세요. 하지만 이런 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은 한 가지 있습니다. 너무 피트된 숏코트를 입으실 경우에 굉장히 왜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랄게요. 저는 핏한 숏코트보다는 맥시한 기장의 롱코트들을 조금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특히 흐르는 듯한 롱코트 혹은 디자인이 조금 과한 코트들을 입으실 경우 굉장히 멋스러움이 배가 된답니다. 체형 보완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밝은 컬러를 추천드리고요. 아무래도 조금은 더 볼륨감 있는 코트들을 선택하실 경우 마르신 체형을 보완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코트는 아까 제가 하체 고민형에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던 코트인데요. 키가 크시고 마르신 분들은 아무래도 싱글 버튼 코트보다는 더블 버튼 포인트 코트로 조금 매칭을 하시는 게 마르신 체형을 조금 더 잘 보완할 수 있습니다. 와이드 팬츠, 튤 스커트 등 조금은 핏이 낭낭한 하의를 매치해주시면 마른 체형을 훨씬 더 잘 보완할 수 있는 멋진 스타일링이 완성될 거예요. 자, 오늘 이렇게 핸드메이드 코트를 총 12가지 추천해 드렸는데요. 제 영상이 많이 참고가 되셨을까요?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꼭 이렇게 체형별로 입어야 해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. 언제나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핏감을 선택하시는 게 베스트입니다. 그럼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아이템 추천으로 돌아올게요. 궁금하거나 보고 싶으신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!